아까 카톨릭 순례길은 약현 성당에서 명동 성당까지인데 제가 추천하는 건 명동 성당에서 조계산. 이쪽은 정토, 이쪽은 천국. 개병로도 하면 되겠네요. 좋다. 물멍. 길 가다가 동물들 보면 불러. 방금 같은 경우는 비둘기! 이러면 알아, 돌아보나. 돌아보면 그게 참나다 이렇게. 고양이! 이러면 고양이 잘 돌아보. 참새! 참새도 해봤는데 참새는 개념 없어. 와, 여기 멋있어요. 물멍. 물몰인가요? 물몰라. 긍정적 멍 때리기. 물이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는가? 어때? 뻥치지 마. 뻥치는 줄 아시나요? 아, 일단 질러보는 거죠. 걸려들면. 아, 그러면. 여기도 자리가 좋은데요, 수행하기에. 뻥치지 마요, 흔들리는 걸 보는 거죠. 흔들리면. 어, 어떻게 알았지? 이러면. 땡. 응? 뭐 이러면. 구명은 이렇게 놀고 공부할 곳이 많습니다. 돈 안 드리고 누리세요. 모든 곳이 정토고 천국이야. 여기는 더 천국이죠. 여기를 진짜 대학 때부터 늘 걸었던 길이라 여기를 걸으면 추억이 좀 과거에 집착하는 건 아닌데 과거가 밀려 들어오죠. 법계 그때 이런데 영풍이랑 요 길 건너면 정로서적, 정로서적이 크게 있었죠. 교복 여기 또 하나 더 있었죠. 반대문고인가 한 네 군데 돌면서 그런 남들 안 보는 책만 봤어. 왜 이런 거 봐서 되겠나 하는 그런 책들만, 나 아니면 누가 안 살 것 같은 책들만 사고 돈 다 거기다 쓰고. 여기 전봉주 선생 동상이 있어.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개벽운동 하셨던 선구자죠. 그래서 그런 거 기도했죠. 이 땅에서 개벽이 잘 될 수 있게 도와달라. 많은 사람의 피를 바쳤으니까 전 항상 결과가 좋아야 된다 생각해요. 결과를 잘 맺으면 저분들의 고생도 보람 있게 되는 거죠. 지금 잘하면 끝난 게 아니지. 지금 잘하면
저분들이 고생한 것도 보람이 있게 되는 거고. 항상 현재에 뭘 만들어야 돼요. 좋은 결과물들을 내야 돼요. 그래야 과거가 살아나고 의미 있게 되죠. 미래가 또 열리고. 지금 하기 달렸다.